하나님의 기도원을 쓰셨는데 오늘 기도원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앞에 11절 보니까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무슨 말이겠죠? 식민지로 있으니까 아마 굴 속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주를 해 먹고 살라고 숨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사람은 위축돼요. 별거 없어요. 먹고 사는데 쫓기게 되면 사람은 때로는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 버스 값도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뭐그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인간은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는 함께 계시도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 쓰신가를 잘 봐야 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도 함께 하시도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자화상다. 자화상. 하나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스스로 위축되어 벌벌 떨고 있으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내 자신의 자화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화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그림이 있어요. 자화상. 그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일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냥 말을 타는데 말이 바짝 뛰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 한 병사가 딱 말꼬피를 잡아줬는데 대위 고맙다. 근데 대위가 아니고 병사였어요. 언급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위 형태인 거예요. 와, 자기가 장교식당에 딱, 야, 뭐더라? 총사령관한테 대위를 하겠다고. 이 새끼, 뭔 얘기냐고, 총사령 방금 대위를 하겠다고. 와, 우기고 기운이 대위 형태 하는 거예요. 아, 쫄병이 대위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소문이 났어요. 나폴레옹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대위 기업장 달아줬답니다. 할렐루야. 언급결의 한 말인지 알아? 총사령관 실수해서 한 말인지 안다니까요. 알지만 그 꽉 붙잡아, 교회. 총사령관의 대일하겠어? 막. 이놈 보소. 아니, 말이 뛰어서 언급결의 잡아서, 나 언급결의 한 말이 내가, 이게 대인지, 사병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한 말. 그렇게 따지지 않고, 나폴레옹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었어요. 책임을 줬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원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영적 삶에서요. 정말 이걸 못 잡으면 아직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 바꿔. 여호수아에게 모세 함께 너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얼마나 담대하라, 벌벌 떠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큰 용사야. 답다,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걱정 마라 하고 내가 너에게 뭐 다 주겠다. 너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을 바꾸지 않고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 쓸 수가 없대요. 안 된다니까요. 그릇이 안 됐는데 마음이 변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손잡고 갈 것 아니오. 아멘. 자화상, 자화상.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하라고. 그때 여기서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 압제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이 기도원의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하나님의 선택 알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 여러분 지금 환경이 뭐 어쩌고 뭐지 사기당하고 뭐지 엎어지고 뭐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의 관계. 그때 예, 여기서 하나님 네 힘을 의지해서 구원하라. 아니 우리 힘을 빼야 하나님이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힘을 의지하라겠네. 이 상황에서 벌벌 떨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응?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요. 네 힘을 의지해서 가라. 그러니까 기도니 아이고 나는 므낫세 지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지파래 가장 작은데 내가 못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야 쓰셔요. 그래야. 그때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암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 할렐루야. 응답. 말씀. 이게 말씀 받았잖아요.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씩 싹 쓸어버린다. 이미 우리는요, 주의 일은요, 해답 얻고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응답받고 가. 믿고 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되리라. 저는 이 함께 기도 모임 여러분 볼 때는요, 막 그저 수가 별로네 하지만 나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겨놓은 싸움 왜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줬어요. 더블시 막이 다 때려잡아 죽였어요. 저는 그거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지 피우고 쓰러졌잖아요. 세상에 3일 반 동안의 혼수 상태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쓰러져가지고 근데 뭐 3일 동안 먹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우리 김충곤 목사가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겠어. 왔다 간 줄 몰라. 그러니까 정신 나버렸죠. 와, 뭐 전혀 기억도 못하겠고 팍 목도 못하고 뭐 병원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귀신 들었는지 마귀가 공격했는지 쓰러져버려가지고 뭐. 근데요.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쓰러졌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깨지더라고. 그동안 깨는데 그때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컨벤션센터 집회가 예정돼가지고 그 컨벤션센터 하나 얻으려고 3,400만 원 우리가 돈 들여갖고 얻었는데 그 집회 내가 안 가면 죽었어. 그래갖고 아, 다 비싸대 세상에. 그거 컨벤션센터 그거 하나 얻는데 오전 한참 얻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아쉬운 게 어디야지. 만 명 들어간 예배당 얻으려고. 아 근데 토요일 날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깨주더라고. 깨주는데 두 번 깨주대. 딱 근데 그 꿈이요 꿈. 근데 영 꿈은 분명해요. 더블시시 마귀가 이만큼 큰 짐승 때예요. 그 짐승이 한 일곱 여덟 마리 있는 거요. 그 말이 와 나한테 달라드는데 뭐. 그대 주먹으로 막 때려 죽이다.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지혜가 떠오르더라. 그 죽은 짐승을 딱 들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때려. 할렐루야. 주먹보다 그럼 들어서 때려보니까 다 쓰러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야. 그 다 죽은 자들 또 더블시시 조그만 새끼들이 우르르 있네. 근데 어느 목사가 그걸 보고 있네. 저리 가! 하고 다 때려서 새끼가 들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잠이 들었어요. 3일 만에 깨갖고 이제 그 꿈꿈이요. 두 번째는요. 큰 독수리 같은 거 어마어마한 시커먼 거 휘 날아오더니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것들이 그 짐승 때 여기를 쳐버리더만 하고 그 하나로 때렸더니 이게 두 번째 싸움 붙었어요. 그게 날아오더니요. 시골 소시랑. 소시랑 알죠? 이렇게 꽉 찍어본 거. 그걸로 손을 꽉 찍어보니. 이게 손을 뭐 그래갖고 찍혀갖고 피가 줄줄 흘렀다. 땅에 박혀버려. 이 손이 하나가. 피 흘린 싸워야 돼. 이게 악령 싸움이야. 근데
다시 이 주먹으로 때려 잡아주겠다고. 다 잡아주겠어요. 할렐루야. WC 그 광경이 체육관을 보여주는데 인조빛, 전기불이더라고. 저들이 일치 평화거든요. 화해, 타 교단하고도 뭐 불교고도 서로 하나 된다고. 전기불, 인조불이라고 그러더라고. 성령의 불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항상 그림을 아버지 WCC, WEA 한국에서 뿌리 뽑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미디암 사람 지기를 한 사람 하리라. 이미 이겨는 싸움 싸우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하라고 다는데 이게 기도해가 뭐더라고. 안 돼. 아, 그걸 깨어났어요. 이게 저는 우연이라 생각 안 해요. 두 번 딱 재우더니 다시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시고 그걸 깨어났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요. 아, 이것들. 여러분요, 이겨놓은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입장상에서 다 이뤘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형 성령이 오셨으니까 뭘 걱정하냐고. 중요한 것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믿음 주시고 그분의 보혈 피를 주셨는데 그분의 보혈 피의 능력을 몰라. 피의 능력은 모르고 성령의 권세를 모르고 사니까 사단에 당하고 있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원 이기는가. 다시 기도원이 참 신중해요. 하나님이 표적 좀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염색해 가지고 제사 드리겠다고. 그 제사를 딱 드렸더니요. 21절 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의 전병에 때문에 불이 반석에 남아 고기와 목의 전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불이 반석에서, 불이 반석에서 이런 바위에서 짝짝이 불이 올라왔어. 불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이 반석에서 오겠다게. 반석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이 뭐 내 몸을 깨뜨렸을 때 불이 온다 했거든요. 성령의 불이 그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구나. 하나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면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 여러분 기도에서 평강이 임하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험 체험이 없어. 불도 못 받았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응? 이 WCC가 나온가, 인본주의가 나온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못 만나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 지식 경험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문제는 해답은 지금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뭐, 기복주의, 뭐, 응? 번영신학 다 문제는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주님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성령의 불 받으면 돼. 아멘.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적 싸움을 보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자, 이 발 아세라장을 찍어버려요. 근데 이 기도원이 무서워가 밤에 종교로 찍어버려요. 이 공중에서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발 아세라 생기니까 낮에는 밤에라도 찍어버려라 빨리. 그걸 생기고 있는데 사단을 모시고 있는데 못 이긴다는 거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공중에서 마귀 이 사단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불이 와요. 34절 6장 34절 시작. 여호와시 기도원이 강림하시니 기도인 나팔을 울매 아베스 조세 담아서. 자, 여호와 신이 강림하셨다. 교회 부 간단히 여호와 신만으로 끝나. 이 나라의 민족 여호와 신만으로 끝나. 여호와 신에 싸워야 돼. 아무리 못 이겨요. 뭐 정북 세력, 좌파 세력, 뭐 북핵 문제 이 사단을 꺾지 않고는 뭘 하세요? 여호와 신이 마음에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지. 삼사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지. 나팔을 보니까 오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이요, 기도 농사꾼이 나팔 분다고 군대가 모집되겠어요? 다 도망간 시대에 식민지로 있는데
나팔 부르니까 뭐예요? 신이 임해야 되지. 오늘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수가 많고 많고 300명 남잖아요. 300명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30절 10절 7장 10절부터 11절 7장 10절 11절 시작. 만약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하를 데리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네 손이 강하여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지역을 지리라. 기도인 이에 그 부하 부하를 데리고 앉을 지금 야, 부라다 부라. 하나님이 기도는 혼자는 안 되니까 먼저 전쟁하기 전에 그 적진을 가봐래. 여러분 적진에 혼자 어떻게 가요? 무섭죠. 밝히면 죽는데. 그런데 부라를 데리고 가래. 부라. 나는 내 곁에 부라 좀 많았으면 좋겠네. 같이 갑시다. 죽어도 같이 갑시다. 근데 막상 살라고 다 빠져나간 사람 많더만. 야, 아이고 한계가 저 사람 한계가 저 정도구나. 말로 부라 되겠다고 싹 도망가. 아이고 나서라고 봐야 되겠다. 그게 부라요? 같이 가야지. 아멘. 목회를 잘하면 부라가 많아야 돼. 같이 가야 돼. 부라라고 데리고 갔는데 놀라웠냐 데리고 갔어.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 군대 저기들이 꿈 얘기를 해. 꿈 얘기를 꿈 얘기했는데 야 보니까 13절에 꿈을 꾼데 막 이 보리떡 한 장이나 와갖고 이 진을 다 쓰러뜨리더라. 봐라 그것이 기둥이다. 자기들끼리 해석을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꿈 해석을 저기들 꿈꾸고 꿈을 어저께 꿨거든. 그 시간에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그 꿈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멋있는 분이요. 그래야 기둥이 두려운 마음이 없지. 역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확히 1분 1초도 역사시 하나님 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아니 두려운 마음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 있으면 안 되거든. 그 두려운 마음 없애주려고 그것까지 다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뭘 걱정하셔. 기도하면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구나 그러구나. 그리고 여기서 뭘 준비한가 보니까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300명에게 총칼도 아니고 아니 이 항아리 속에다가 뭐 넣으라고? 횃불을 넣어요. 횃불을. 이게 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였고 우리에게 자녀입니다. 당시에 말하면 우리 이 몸, 이 항아리가 우리 몸에 질그릇이고 보배 횃불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 아멘. 근데 이것 가지고 100명씩 적진해 갖고 여호와여 기도하는 가랴 하고 항아리를 따다닥 때려 부숴. 그게 뭐요? 자아를 깨뜨리라 이 말이요. 아멘. 자아를 깨! 항아리를 깨버려, 빨리. 불이 팍 나가니까 저들끼리 막 싸우기 나고, 날려놨고. 13만 5천 명이 지금 싸우다가 깨끗이 나고, 구경만 하고, 한 명도 안 죽었고. 아니, 인류 전사예요. 300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저들끼리 싸우다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멋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기만 하면, 자아 깨어진 사람이 말이 딱 들은 바라.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꼭 그렇게 말해. 남편한테. 그리고 제가 교회에 시험 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요. 자, 내가 기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해져요.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3인 대면하자고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교회는. 이상하게 귀신 역사하니까 금방든 금방 막 옮기면서 말이 달라지는데 절대 해답이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 멋있게 이겨버려. 맛있게. 이야 전쟁 멋있다. 근데 300명을 선택할 때 문제더라고. 어떻게인가 적진 앞에서 물을 먹는 거 바래. 무릎 꿇고 먹은 것들은 다 빠져라. 300명 물을 딱 떠갖고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먹은 놈들만 뭔말 하겠죠? 아니 목마르다고 적진 무릎 꿇고 퍼버트가 개처럼 핥아먹은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얘기하지. 아멘. 여러분이 300만에 드시기 바랍니다. 재단 거 버려야 돼요. 자를 깨뜨려야 돼요. 나는 대단한 게, 아예 적진 300명한테 공격을 갈아갖고 300명이 가면서 벌벌 떠고 도망갈 것도 많아. 잘못 오면 가겠어요? 13만 5천 명 모였는데 항아리 부술하고 그러면 소리 나갖고 저들이 우리 잡아 죽으러 오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기도 말 한마디 다 따라. 크, 멋있어 멋있어. 기도 말 한마디 따라야지. 하라간대로 해야지. 뭔 말이 많아. 항아리 부술하고 붙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잘된 교회 모인 게 딱 보면 리더십 한마디 리더 말에 딱 따르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 아 여리고성 돌아라고 하면 돌아야지.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여기서 너희가 들리지 말고 소리도 나무에서 내지 말아야겠더라고. 아이고 첫날은 돌아 여리고성.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뭔지 거리요. 멘토한다고 문 읽어서 수고수고 수고수고 수고수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좀 가만히 좀 따르라고. 한 말 말하라고. 조용히. 그럼 물론 기도원이나 여호수아 리더십이 그런 저도 부럽지만은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해. 나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저 따라. 외치라 외치고 부산은 부수고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같다는 교회들은 틀려. 지금 한국계 전 세계 이래서 머리 아픕니다. 노예총회 맨날 싸우고 말장난은 그 말 싸우면 그 말이 그만큼 머리 아파요. 난 결론도 없는 얘기. 난 거기서 노예 참석 한번 회의 참석하고 머리가 아프더라. 한 끗땅에 갖고 저렇게 주여고 기도라 좀 했으면 좋겠구만. 그냥 뭔 얘기만 하고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앉았어요. 뭔 필요 있어 그래요. 막 이겨 그래서 그게 그건데 아무것도 안 갖고 그쪽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냥 아멘 신앙으로 따르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뭔 얘기가 아니고 저부터 차가 깨져야 돼. 항아리 부서. 항아리 때려 부서면 속에 불만 나가면 이겨요. 성령에 빛이 나가면 이겨요. 막이 다 이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군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이겼는데 나중에 8장 1절 2절 봐봐. 8장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냐고 크게 다투느니라. 기드온이 그리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하겠냐. 에브라임 끝물 보도가 아베셋만보다 낫지 않냐냐. 에브라임 자가 큰 집하지 않아요. 음란하시잖아요. 야 기드온 네가 그래 잘했다. 네가 혼자 나가 싸우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못 따져. 아니 적군 이겨갖고 식민지 해방됐으면 됐지. 그 공을 가지고 싸우고 앉았네. 달라든다니까 이 소인배들이. 그때 기도원이 멋있어요. 야야 하나님 함께 있어. 너 같은 것들 300명 갖고 이기겠냐? 이랬으면 됐지. 못된 것들아. 그러면 안 돼. 리더자는 말을 잘해야 돼. 2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서 만번 낫지 않냐. 이 포도를 끝물포도 있죠. 좋은 거 따블고 끝물포도 처진거리 그것이 우리 만물포도 우리 첫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 기도 멋있어. 대장부 다 대장부 그 소유매들 싸워요. 잘하고 잘못해. 영광 네가 다 네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 싸워.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네. 아멘. 싸울 거 없어. 영광 줘버리면 돼. 다 내가 내놓고 한 것 없어요. 누구들이 다 했어. 뭐 그냥 야 멋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도 멋있는 사람. 대장부다. 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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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아침에 사모가 그래. 새벽에 당신은 절규 때 당신 말 말하지만 맨날 근데 오늘 한번 해야 돼. 근데 제가 2013년도 부산 집회 2014년도요 NCK 그들 아홉 개 교단 가입 교단이 캐트릭과 일치 조인하고 교황하고 도장 찍어서 그래서 우리 교단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 원래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됐거든. 전국 우리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한 800명, 9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설교 못했어요. 한 2, 300명, 한 300명 정도 개혁주 교회 저기서 있어. 우리 안 와. 우리는 장소 빌려놓고 전부 정부 허가 내가지고 마이크 설치하고 수백만 돈 들여서 다 해놨는데 하나 같이 했는데 왜 안 오냐. 통합청 목사 설교했는데 불이 안 간대요. 저거 따로 집회인데. 와, 진짜 깎아볼 일이. 근데 무슨 말 있잖아요. 그 길거리 뺑뺑 그거 하고 저거 하고 있어. 뭘 원하냐 이게 설교를 오는데. 설교해 누구들이. 내가 내려갈게. 근데 그 사람 설교 하고 싶은 사람 있어. 근데 우리 협회 들어가. 너는 안 돼. 내가 중간 딴 사람 세워갖고 하고 내가 야 그때 우리 성도들 차 올라갔고 내가 설교인 줄 알았는데 설교도 못 오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진짜 나는 그때 그 심정이요 옛날 벼슬에 떨어져갖고 낙형은 그 있잖아요 그 심정 아십니까? 말 한마디 못 오고 내려왔어. 서울 거기에 푹 숙이고 우리 성도 한 말도 없고 목사님 설교도 못 오고 쫓겨나고 누구한테 밀려나갖고 나는 말도 못 오고 가만 거기서 내려오는데요 할 말이 없대. 할 말이. 야. 그 다음날 아침에 무릎을 딱 꿇는데 그때서 눈물이 주르륵 어디서 그런 눈물이 막 나더라. 세상에. 세상에 작년에 부산에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1년 후에 거기서 또 서로 설교 온다고 강당권과 싸우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1년 전에 동지가 이거 뭔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요. 못 견디겠더라. 그 다음날 교육자 회의 때 그랬어요. 난 놀래 깜짝 놀랐네. 목사님 꿈대로 돼서 뭐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설교를 못해. 아니 강대상 핵 엎어지고 아무리 설교 못. 아니 설교 지금 다 해갖고 다 내가 하기로 다 됐고 어제 제가 대표잖아요. 학기도에 우리 학기도 주최 다 했으니까 내가 돈 다 돼서 강단 만들어놓고 앰프 빌려놓고 그랬는데 내가 설교 못했냐고. 그때 설교를 모든 꿈을 꾸었다니까 여기서 꾸었다니까 야, 나 놀랬네. 난 그때 꿈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이종수 선사가 목사님 꿈대로 됐네요. 왜요? 설교 못 한다고 말하고 갔잖아요. 진짜네. 꿈대로 되어버렸네. 저는요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셨어. 설교 너 못 한다는 거요. 근데 제가 울면서 내려오면 가만히 가 우리 회원들이 막 연락이 와 목사님 잘했습니다. 목사님 잘했습니다. 양보 잘했습니다. 거기서 삐삐거려 둘이 설교 못 씁니까? 두 군데에서 집회 못 듭니까? 제가 제 자랑이 되고 말하는데 오늘 난 그래요. 내가 이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저 동지가 필요한데 동지 여기 와봐야 뭘 줄 것도 없고 그냥 가요 왔다 갔다 내 마음은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편 설교를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막 안수이고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뭘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막.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명 하기는 해요. 이렇게 계속 온 사람 못 것이 가까다 갈 것이고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연기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저는 복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고 성역사 싶고 저는요 연계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들의 장단점을 많이 배웠어요. 이제 난 비평을 안 해요. 좋은 점만 바라봐. 그들의 한계 여기 있구만.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한계 있고 은사 사역 여기 있고 저 한계를 느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이걸 이러고 뭔 교과서나 만들고 싶어. 저 사실. 아유, 근데 그 능력 없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는 그래요. 성공 좋아하지 마. 큰 거 좋아하지 마. 그래서 편집을 돼. 지금 WC 관계들이 나보다 훨씬 큰 게들 대단한 게들 세소가 됐어요. 비평을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 뜻대로 성령 일할 것이고 주님의 소원을 이룰 것이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빈손이고 빈손 가요. 땅 따먹기요. 막 해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막 딱지 치기 다 했거든요. 그 딱지 뭐 필요 있어. 다 놔두고. 그럼 그러면 여러분 석양해요. 밥 먹으라 하면 다 털고 일어나 가볼 거든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요 지금. 뭐예요 네 거요? 착각하고 있네. 잠깐 가는 인생들아. 너를 알아라. 너 주님 앞에 가야 돼. 네가 어떻게 살았냐 다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 영광이 되면 하는 것이고 다 너 유익을 위해서 네가 좀 잘 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다라고 세소가 되고 정치 다 연결하고 있고 돈이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이 복이 있고 애통이 복이 있고 의의 목마른 복이 있어. 지금 핍박받은 거 복이 있어요. 팔복이 정확해요. 무엇이 복인데? 우느냐 울고 우느냐 웃을 수 있어야 복이지.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부하고 살쪄버렸는데 교만했는데 어디서 응? 절대 안 돼요. 고난이 위기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요. 큰 축복의 보약이에요. 고난 때문에 울었고 애통했고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택이 은혜지. 저도 선택 은혜지요. 제가 잘나서요. 뭘 내가 알아? 보여준 꿈을 네가 꿀 수 있어? 하나님 보여줬고 긴산박사 두 번 잘못된 거 다 보여줬고 그리고 하는데 저는 한 것도 안 한 것도 없어요. 단지 분별만 했어요. 기도? 저보다 기도 많은 사람 너무 많아. 40일 금식 몇 번 한 사람이 노숙자 목사도 있어. 까불지 마. 응? 노숙자라니까 순복음 우리 교단에 몇 번 40일 금식 7번 8번 했대. 노숙자요. 하나님 안 계실까? 나는 그분 몰라. 말만 들었어.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 그래서 적었다. 뭐돼?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나는 그분이 훌륭하가 뭐돼? 그런 차원이 아니오. 기도? 네가 하면 얼마나 많이 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40일 금식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10일을 써. 그것도 젊어서. 곧 혼났네. 그것 아니라고. 아무것도 나는. 뭐 철야? 매일 혼자는 안 많아. 설교? 훨씬 잘 되면 많아.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인생 드리고 싶어서 뜨거운 열정이 없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 김상태 장로 베드로 그 기적 8분을 보여줬잖아요. 내 설교도 길어. 또 송철 목사한테 전도 또 강의를 해서 3개를 막내. 그것도 주일 새벽에 기도해요. 원래 두 개만 하겠는데 욕심이 들어갖고 그거 보여주고 그때서요 이제 새벽에 이제 부목사한테 전화해갖고 빨리 만들어라 하고 막 또 그래갖고 또 보여주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유익받다고 몰라 그것은 나는 내 인생의 삶이 난 설교는 그래요 그래서 부흥 시켰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부흥 그래서 잘했냐 그거 따지 마 상업주의요 내 중심이 어디 있었냐 너 얼마나 어떻게 예의를 썼냐? 난 그것 본다고 봐요. 사람의 자세가, 태도가 무슨 삶을 살았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네가 주님 사랑해서 영혼 사랑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의 아픔을 가지고 네가 애통했냐? 머무림 쳤느냐? 그건 난 삶이 중요하다고 자세가 중요하고 그 말씀에 그래서 다윗을 만나봤는데요. 하나님은 중심 보셔 다윗을 봤어요.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의 곰 볼 때 끄집어냈어요. 사자 곰하고 싸워 죽어요. 근데 겨우 싸웠어. 이겼어. 그것부터 봤어. 다윗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주권 삼으리라. 난 지금도 열정이 중요하다 봐요. 자세가 중요하다 봐요. 응? 상급주의로 갈 거 없어요. 네가 최선 다하고 주님 사랑하냐. 정말 나는 최선 다하려고 이랬었고. 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방에서 시작했고. 어? 제가 3년 동안 54kg 몸 1kg도 안 늘었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24시간 정말 이랬어요. 주일 새벽 예배 놓고 월요일 새벽 예배 놓고 있더라고. 진짜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신인집 배우고 12시부터 한나 놓고 기도했는데 4시까지 기도했는데 그 귀신 쫓으니라고. 그 새벽 예배 놓고 그 사람이 병 나아갖고 서울 이사 간 사람이 왔더라고요. 신학생이 54kg짜리가 24시간 일을 해. 저는 목숨 근데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나는 제발 목회자들이요. 정말 기도 좀 보고 목숨 걸어봐. 해야 안 되겠냐고.
왜 응답 못 받냐고. 왜 불이 없냐고. 왜 열정이 없냐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려, 그냥. 그냥.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는, 나는 그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신선 노름이냐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는데, 한가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목회자들, 일종 면허증 밖에 없는 사람들이 파이로트 운전한다고 앉았다니까, 지금. 비행기 운전하고 있다고. 자동차 면허증 가지고 파이로트 운전해. 자동차는요, 가다 수도분 끝나, 비행기는 수도분 다 떨어져 주고, 자기 성도들 싣고 비행기 날아가면서 어쩌려고, 어떻겠다고. 영어 세계도 모르고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고 음성도 못 들은데 율법으로 가고 있는데 윤리도도 철학 지식으로 가고 있는데 신학으로 가고 있는데 영의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어 지금. 이제 까불지 마. 너도 가. 지금 장난인 줄 알아. 지옥이 보통인 줄 알아.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적당하니요? 적당하니? 그런 놈은 정신 자세가 꼭 못 하겠냐고. 나는 마음 자세가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봐요. 얼마나 많이 일했냐. 일하고 말하고 천사가 도와주 하나님 이런 거 내가 뭐래. 나는 주님 마음의 자세가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데 응?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리키라. 아이성 가리킬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이러더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 뭐가 안 돼.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하나님도 모세 아이성 결국 여호수아님이 일 못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자는 거요. 천사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우리가 감동을 주고 일 안 하면 어찌하지 못해. 그때 심판하지. 지금은 보고 있어요. 이수인 장군이 마지막까지 목숨 걸면서 싸운대. 그때, 아니, 배 12척 갖고 막 일본 군함이 오니까요. 김진이란 장수가 뱃머리 돌려요. 도망가려고. 하나 도망가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때 이수인 장군이 김진아 네가 도망가 살 줄 아느냐. 지금 공을 세워라. 그때 그 이수인 장군의 심정이 어쩌겠냐고 지금. 지금 전투 중이거든요. 어? 그 못된 장소가 도망가려고. 지금 하나님 봐주고 있어. 예, 지금 전투 중에. 전투 중에는 놔둡니다. 전투 끝나고 보자는 거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죄종들아.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뱃물에 돌려요. 싸워줘요. 이수진 양은 이대인 게 뭐 거기서 죽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죽을 자리를 맛있게 죽었어. 이수진 양은. 차라리 이수진 양은 상급과 죽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수진 양은 지금 그 정신이. 왜? 왕한테 버림받았거든. 왕한테 버림받았거든요. 백의종거렸거든요. 왕이 얼마나 때려갖고 성문다리가 다 마지막 부서져 버렸어. 그런데 왕이 그런 왕을 세상에. 근데 그 자기 친구 도움에 의해서 왕한테 순신을 한 번만 기회 줍시다. 그 기회 한번 주니까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근데 이수진 양군 보니까요. 원경이가 7천명 8천명 다 빠져 다 죽고 배 다 부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수진 양군이 딱 한 거예요. 그 장수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원경이가 다 목 잘라버려서 이수진 양군 그 장수를. 그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모으고 싸워요. 그 장수 아니면 배도 없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을 봐요. 지금도 사람을 또 이러거든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요즘에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장로님부터 하는데 어느 그 어느 교수가 그래. 자기를 기다린 1500개 교회가 있대. 어딘 1000개 교회가 있대. 어딘 500개 교회가 있대. 주님 세계 앞보고 있어요. 1500개, 1000개, 500개. 또 한 교회 4000개. 다 교단 작더라고. 다 한 사람 4000개 그 목사님 만나려고 그래. 주님. 앞으로 만개 되겠네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면 만개만 만들어서 교단 만들어지면 한국교회 한번 개혁할 수 있도록 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뭘 못해요. 단지 저는 가장 밑에서 섬길 거예요. 가장 높여줄 거예요. 나는 이름 없이 할 테니까 하나 주세요. 하나 돼주세요. 이 더블씨 싸워야 되니까 교주소 교단들이 하나 좀 되달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은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 같은 사람 알아주지 않겠죠. 저는 계속 기도해요. 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요. 이건 바꿔야 돼요. 이 교기를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돼요. 세도가 된 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발에 묶은 7천명 있어요. 여러분이 7천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에요. 제가 앞으로 일하면 몇 년이라고 날마다 꼽아요. 얼마 금년 또 갔네. 몇 년이라고 맨날 그 생각하면서요. 몸부림치고 한 주 한 주를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 한 주 한 주를. 정말로 내가 몸부림쳐요. 5분 10분 진짜 안 놀라고 이랬어요. 정말로. 어떻게 볼까. 마지막 발버둥 쳐. 그러면서 난 행복해요. 나는 주님이 시작했으니까 기도원이 딴 사람 아니더라고. 벌벌 떤 그런 사람도 쓰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법칙이 반드시 자화상을 바꾸고 내가 용서를 하고 성령충 받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